졸립지? 졸려. 오늘 다현이가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, 원래는 한 4시, 5시 그쯤 되면 한번 칭얼거리다가, 토닥이면 다시 잠들거든요? 그리고 6시, 6시 반 그때쯤 일어났는데, 오늘은 5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, 남편이 거실에서 잤는데, 거실까지 나와가지고 칭얼거려서 남편이 분유 타서 주고. 분명 어제 똑같이 잠들었는데. 근데 이거 거실 갔다가 거실에서 막 현관 쪽으로 걸어가는 거야. 왜 가시냐고? 다이나 불러서 아빠가 분유 하니까 갑자기 들어오는 거야. 집 나가려고 했는데. 분유 안 주면 집 나갈 거야! 저 차랑 어디 한 대 들어서 지금 보여주세요. 와! 맛있어? 미래를 모르고. 난 일로 와, 가자. 살짝 겁먹은 것 같은데? 좋았어. 기억났어? 기억났어? 어. 여기 주사 이렇게. 주사 먹고 싶은 사람. 집에 가고 싶은 사람. 떨리는 사람. 똘똘이 보고 싶은 사람. 이게 끝이야? 너무 예뻐. 잘했어. 그랬어. 여기 콩, 저기 콩 했어, 주사. 아, 멋있다. 우와. 아! 오늘 누가 이사 오나 봐. 이걸 또 했지? 그 잘 먹어요. 여보세요? 다인이 거기 있나요? 어? 안녕. 잘 가. 다음에도 좋은 물건 가지고 와주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다녀왔고, 와, 병원에 사람이 얼마나 많던지. 오늘 무슨 날이었나? 진짜 엄청 많았어요. 막 양쪽 팔에 주사 한 방씩 맞고 왔는데 다행이가 컸어요. 그새 컸어. 집에서 병원 놀이 장난감으로 병원 놀이 한 짬이 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, 그 전에는 청진기만 갖다 대도 울었거든요. 옷만 올려도 울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안 울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속으로 어머, 이랬는데 귀 보고 코 보고 아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도 안 우는 거예요. 마지막에 좀 이렇게 하긴 했는데 안 우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컸다 컸어 요거 이랬어요. 뿌듯해가지고 주사 잘 맞고 나와서도 금방 뚝 끝이고 병원만 걸어다니면서 금방 이렇게 극복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예전에는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했었거든요. 이제 또 육아 브이로그를 막 하다 보니까 육아 브이로그랑 다이어트 브이로그 두 개 다 하기에는 너무 뭔가 빡센 거예요. 그래서 그 제 다이어트 얘기는 쇼츠로 좀 풀어볼까 고민 중이에요. 그래서 어제부터 쇼츠로 짧게 제 뭐 먹는 거나 운동한 거 그런 걸 찍었는데, 요즘 쇼츠에 올라가는 거 보면 막 엄청 빨리 촥 지나가고 말도 없이 이렇게 빨리빨리 하잖아요. 근데 그걸 못 따라가겠어.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.
그 일단 편집 중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엄마 여기 있다. 둘이 어디 가세요? 차가 따로 있으세요? 내려올 수 있어? 조금 있으면 드디어 소파가 와요. 소파 산 지 거의 3주 가까이 지난 것 같은데 와 이제야 오네요. 엄청 크다. 와 이거 소파 너무 큰데? 와 소파 아 딱이다 이거지? 역시 오 이게 아쿠아 패브릭 소재에다가 저 쿠션이랑 여기 앉는 부분 이 커버가 분리가 돼서 세탁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아이보리 컬러로 구매를 했어요. 아, 근데 꽤 크고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넓어요. 이 푹신한 단계가 두 단계가 있었거든요. 소프트랑 미디엄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미디엄을 했는데도 굉장히 푹신해요. 그래서 혹시나 이게 너무 푹 빨리 꺼지지 않을까 좀 불안하긴 해요. 키가 어떻게 되시죠? 160이요. 160? 160이고요. 느낌이 어떠시죠? 너무 좋네요. 아 근데 걱정되는 건 남편 저번에 소파를 보러 갔을 때 남편이 좀 단단한 소파가 좋다고 했어요. 단단하시가 좀 불안해요 또. 한 소리 들 것 같긴 한데 다행이다. 뭐가 왔네? 응? 이게 뭐야? 좋아? 좋아? 어? 다행히 어디 갔지? 까꿍! 내려와봐. 안 누울 거야. 아이고. 어? 아우 누울 거구나 그렇게 편해? 오,
아빠도 좋아했으면 좋겠다, 다혜리처럼. 어떻게 내려올 거야? 옳지. 시가 몇 시시죠? 78이요. 178이 누워도 저렇게 낙낙하네요. 편해? 응. 채희가 오늘부터 여기서 자겠대. 아니야, 내가 채희한테 많이 가. 뭐라고? 어? 채희가 거실에서 잔다고 바닥에서 자라고.